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간평사 등 문과 전문직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문과 전문직 시험의 응시자 준가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편 응시자가 감소하고 있는 블루오션 시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 1차 출원자가 2024년 16,914명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지원했습니다. 2021년에는 13,458명이던 것이 2022년에는 15,413명, 2023년에는 15,94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다시 16,914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00명 많은 사람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사 1차 출원자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를 제쳤을 뿐만 아니라 1,500명을 뽑던 시험에 사법시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12,494명이던 것이 올해 2024년에는 23,427명이 세무사 1차 시험에 출원하면서 불과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인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응시 문항이 증가되는 시험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차 출원자가 12,000명을 넘겼습니다. 2021년 7,654명이던 것에 비하면 5,000명 넘게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작년 2023년에 비해서도 무려 2,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시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시자 수가 비교적 적다고 평가받고 있는 감정평가사 1차 출원자도 7,000명이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4,019명이던 것이 2022년 4,513명, 2023년 6,484명으로 늘고 올해는 7,115명으로 7,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워라밸이 좋은 전문직으로 일부에서만 응시하던 것이 현재는 7,000명 가까운 응시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응시자 수가 줄고 있는 전문직 시험도 있습니다. 바로 관세사입니다. 지난 2021년 2,593명이던 것이 2,313명, 2,181명을 거쳐 2024년에는 2,017명으로 4년 새 500명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2,000명 선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진입하는 응시자들에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문과 전문직 시험 응시자 증가 추세에 대해서 그리고 블루오션 전문직 시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직업 선택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